이제껏 본 적 없는 이색적인 조합, 오늘은 특별히 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색다르고 시원한 보양식을 찾는다면 오늘을 주목하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특별한 맛의 정체를 찾아 도착한 곳. 붉은 통의 인테리어를 보니 우리가 흔히 알던 중식집이 아닌가 싶던 그때, 오라, 맞네요. 다들 면 흡입하기 바쁜 사람들. 대체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서만 파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흰 들어가는 짜장면이 있어요. 주문하신 메뉴 드리겠습니다. 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고 자꾸만 내 눈을 의심케 된다는 마성의 음식. 치킨과 짜장이 만났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색다른 조합. 완벽한 맛을 잃은 오늘의 음식. 그 첫 번째 이색 메뉴, 짜장면에 빠진 치킨입니다. 생소한 비주얼에 사진은 필수. 한번 맛보면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환상의 맛이라고요. 때문에 매일같이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이곳. 먹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닭살이랑 짜장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살도 더 맛있고 양념이 돼가지고 짜장이랑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색다른 조합에 맛이 괜찮을까 싶지만 그런 걱정은 사치! 아이의 입맛에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치킨과 짜장을 같이 먹으면 좀 느끼할 법도 한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치킨하고 짜장과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최고의 한 그릇! 지금부터 그 맛의 비법 파헤쳐 보자고요. 일단 주방으로 입성. 어우, 요리에 한창인 사장님. 어쩌다 이 메뉴를 만들게 된 거예요? 특별한 걸 찾다 보니까 통닭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맛의 기본 재료인 닭. 닭 또한 그냥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갖가지 재료를 썰어내 닭과 함께 장시간 염지해주는 것이 관건. 잡내도 나고 좀 부드럽게 하려고 염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요. 그러더니 이번엔 기름 온도를 재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왜 재는 거예요? 이게 튀김 들어갔을 때 달라붙기도 하고 튀김 옷이 이쁘게 나오려고 170도 정도에서 튀김 초벌을 시작해요.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온도 170도! 모두 기억해 두자고요. 튀김 옷 입은 통닭은 주인장만의 노하우로 맛있게 튀겨내 주는데요. 와, 일정하게 튀겨진 통닭! 오, 이제 드디어 완성됐나 봅니다. 보기만 해도 바삭해진 통닭, 당장이라도 먹고 싶지만 아직 참아야 합니다.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다는데요. 어, 뭐 하세요? 애써 튀겨낸 닭을 다시 한번 기름에 넣습니다. 두 번 나눠서 초벌해놓고 튀기면 좀 더 바삭해요. 바삭함을 살리는 노하우는 통닭을 두 번 튀기는 데 있었네요. 아, 소리가 바삭하죠? 굉장히 바삭해요. 통닭이 준비됐다면 쫄깃한 면을 준비하자고요. 먹을수록 쫄깃한 면과 갖가지 다양한 해산물을 함께 넣고 시원하게 볶아줍니다.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 같은데 침샘을 강타하는 맛, 짜장 양념까지 합세! 여기에 바삭한 통닭까지 올려주면 이것은 치킨인가 짜장면인가 뭘 좋아할지 몰라 둘 다 준비했어요. 고민 없이 행복을 느끼는 한 그릇, 치킨 짜장면입니다. 쫄깃하고 담백한 짜장면에 한 번,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닭에 두 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정말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치킨 짜장면 클리어! 짜장면하고 치킨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좋아하는 게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더 맛있는 맛이에요. 통닭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하는데 둘 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한 음식점.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냉면 나왔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너 냉면을 막 비비고 있네. 냉면을 막 비비고 있어, 낙지가. 잠시만요, 낙지라고요?
두 번째 이색 음식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냉면을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꿈틀꿈틀 살아있는 낙지가 통째로 냉면에 빠졌으니까요. 살아있는 산낙지와 함께 먹는 냉면의 맛이라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씹을수록 아주 고소한 맛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낙지가 있어서 더욱더 맛있습니다. 네, 냉면을 먹었는데 산낙지랑 같이 먹으니까 바다를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바다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 그런데 이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신 걸까요? 궁금합니다, 사장님. 그냥 냉면은 밋밋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냉면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보니까 낙지가 몸에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낙지를 선택한 거죠. 모두가 극찬하는 맛의 비결은 다름 아닌 신선한 낙지. 서해안에서 공수한 낙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싱싱함이 기본이기에 그 힘 또한 남다르다고요. 낙지, 이번 가을 보양은 너로 정했다. 소 한 마리 드시는 것보다 이거 한 마리 드시는 게 엄청 좋잖아요. 스테미나에도 좀. 신선하기 때문에 다른 과정은 필요 없다는데요. 단지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씻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산낙지와 함께 어우러질 쫄깃한 면은 더욱 탱글해질 수 있도록 씻어서 준비해두면 끝. 갖가지 고명을 올리고 드디어 주인공 산낙지 나갑니다. 이 맛을 찾으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답니다. 저도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맛에 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데요. 바로 이 육수. 새콤달콤하면서 한약재료 같은 그런 육수 맛도 나고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국물 맛의 깊이를 결정짓는 신의 한수. 바로 이 다양한 육수 재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야채로만 해서 육수를 냈거든요. 근데 좀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왕이면 건강한 한약재를 좀 넣어보자 해갖고 하니까 더 깊은 맛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주인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이 육수를 만들었다는데요. 그 부단한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육수를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 같은 날이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냉면 아닐까요? 시원함은 배가 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의 한 그릇. 색다른 맛과 식감에 한번 먹은 사람들은 무조건 단골이 된다는 소문난 맛집. 올가을 살아있는 산낙지가 들어간 시원한 냉면으로 몸보신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 다 먹습니다. 낙지가 요 아주 싱싱하고요. 너무나 맛이 좋고 뭐 보약 한 대 먹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짱입니다. 낙지가 입안에 간질간질하면서 올여름을 완전히 책임지는 맛이에요. 대망의 마지막 맛집을 찾아서. 오,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어 보이는 이곳. 대체 이번엔 어떤 음식이길래? 어? 아, 이거 국민 밥도둑 게장 아닌가요? 너무 내장이 많아서 이건 아빠가 먹어야겠는데? 아, 뭐야? 자꾸만 엄지를 치켜들게 되는 오늘의 맛. 아이고. 보통 게장이 그냥 밥에 비벼서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메밀면을 비벼서 먹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어요. 세 번째 이색 메뉴 공개합니다. 국민 밥도둑 간장게장과 쫄깃한 메밀면이 만났습니다. 저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건 더 맛있는 거죠. 알 꽉 찬 게장에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까지 더하면 맛은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게딱지가 접시가 되는 마법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답니다.
짭조름한 게장에 메밀면을 촉촉하게 적셔서 한입 가득 넣어 먹으면 이보다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요? 게살도 부드럽고 면도 이제 부드러워가지고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어. 간장게장이랑 면이랑 같이 먹는 게 조금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음식도 알아봐야겠죠? 우와! 선생님, 이건 뭐예요? 자, 요거는 간장게장입니다. 봄철 꽃게마늘 사용해서 만든 간장게장입니다. 알이 꽉 찬 봄철 암캐를 쓰는 것이 특징! 어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주인장의 노하우로 재워놓은 간장게장 출격 완료! 짭조름한 간장게장과 조화를 이룰 쫄깃한 메밀면까지 정성스레 준비해주면 손님 싸게 나갈 준비 끝! 그런데 이때 뭔가를 가지고 오는 주인장. 어? 사장님! 지금 가져오신 건 뭐예요? 이게 이제 간장게장의 맛을 극대화시켜줄 재료예요. 이건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맛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이 작은 간장게장 하나에 세 가지 기름이 들어가요. 메밀면에는 들기름. 자, 우리 몸통 쪽에는 참기름. 이 통 쪽에는 호두기름이에요. 호두기름이요? 호두기름을 넣었을 때 제일 맛있어요. 기름을 세 가지나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각각의 맛이 다 틀려요. 또 호두가 머리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 맛도 극대화시키면서 몸에도 좋고. 각각 특성에 맞는 기름으로 격을 높인 간장게장 메밀면. 아,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요? 간장게장 메밀면 완성됐습니다. 주인장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탄생한 최고의 한 그릇, 간장게장 메밀면. 특별함을 맛보고 싶다면 모두 이것으로 모이자고요. 게장 나왔습니다. 이색적인 조합이며 푸짐함이며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음식이기에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데요. 이곳에선 모두가 집중 모드! 한번 잡으면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I've honestly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before, so it's amazing. 여기만에서 먹어볼 수 있는 최고의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색 조합의 음식들, 특별함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색다름을 원할 때, 맛있는 행복을 두 배로 느끼고 싶을 때 이곳을 꼭 기억하자고요. 지금까지 황금 나침반이었습니다.